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는 UEFA 클럽 랭킹 6위에 해당하는 명실상부한 엄청난 B클럽이며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4회, FA컵 우승 2회, EFL컵 우승은 무려 5회, FA 커뮤니티 실드 우승은 무려 3회나 차지한 재정적 페어플레이까지 무시하는 엄청난 현금 러시로 인해 상당한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이고 커다란 입지를 지니고 있는 거대 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거대 구단에 입단한 뒤 맨체스터 시티에서 K리그 무대로 들어왔었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믹스 디스커루드. 1990년생으로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태어난 믹스는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노르웨이 미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아무튼 믹스 디스커루드는 15살 때인 2005년 노르웨이 프로클럽인 스타벡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다른 선수였던 믹스 디스커루드는 18살 때인 2008년 스타벡 1군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프로에서의 첫 시즌인 2008시즌 노르웨이 엘레테 세리엔에서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지만 노르웨이 청소년 축구 대회인 주니어컵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노르웨이 U19 대표팀에 차출되어 주전 미드필더로서 경기를 치르는 등 나름대로 순조롭게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 시즌 2라운드 SK 브라운과의 경기에서 믹스 디스커루드는 마침내 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믹스는 이날 경기에서 데뷔전 데뷔골까지 장렬시키면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했고 이후 팀에서 준주전급 입지를 얻게 되면서 시즌 21경기 출전 3골 1도움으로 정말 훌륭한 프로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믹스는 이 시즌에 어머니의 나라인 미국 대표팀의 제의를 받아 미국 청소년 대표팀으로 옮기게 되는데 믹스는 2009 피파 U20 월드컵에 출전해 대회 두 경기를 치르는 등 미국 대표 선수로서도 기량을 인정받게 됩니다. 2010 시즌에는 스타벡에 완벽한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30경기 출전 4골 6도움을 기록했고 결국 2010년 11월 미국 성인 대표팀의 부름까지 받게 되면서 20세 1개월의 나이로 A매치 데뷔전도 치르게 됩니다. 2011 시즌에도 30경기 출전 3골 3도움 역시 확고한 주전으로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리그는 당시 UEFA 리그 랭킹 26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약한 리그 였고 믹스 디스커루드는 더 큰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2012년 1월 UEFA 리그 랭킹 12위에 해당하는 유럽에서 중위권 이상의 레벨을 지닌 벨기에 프로리그에 펜트로 임대됩니다. 하지만 믹스는 벨기에 리그의 높은 수준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2011-2012 시즌 6경기 출전 0골 1도움에 그치면서 완전히 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빅리그 이적은 실패했지만 그 대신 2012년 여름에는 노르웨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고 명문팀으로 손꼽히는 로젠보리에 입단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믹스는 로젠보리에서는 주전자리를 꿰찼고 2012 시즌 11경기 출전 1골 1도움을 기록 2013 시즌에는 26경기 출전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4 시즌 역시 로젠보리의 주전 멤버로서 22경기 출전 2골 3도움을 기록 노르웨이 리그에서만 통산 140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안정적인 입지를 굳혔던 믹스였지만 2013 시즌 리그 준우승, 노르웨이 풋볼컵 준우승, 2014 시즌 리그 준우승 등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기에 이적을 모색했고 결국 2015년 어머니의 나라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뉴욕시티 FC에 입단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머니의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뉴욕시티 FC는 프랭크 램파드, 안드레아 피를로, 다비드 비아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며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믹스 디스커루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즌 27경기 출전 3골 0도움 평점 6.89의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16 시즌 믹스는 폼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시즌 12경기 출전 1골 2도움 평점 6.69를 기록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2017 시즌 스웨덴 리그의 예테보리에 임대됩니다. 당시 스웨덴 리그는 UEFA 리그 랭킹 22위에 해당하는 29위였던 노르웨이 리그보다는 약간은 레벨이 있다고 평가받는 무대였는데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상당히 인접한 이웃나라였기에 믹스는 안정적으로 예테보리에 안착했고 시즌 29경기 출전 5골 4도움 평점 7.04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성공적으로 임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임대 종료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되면서 다소 놀랄만한 이적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뉴욕시티 FC는 맨체스터 시티의 모기업으로 유명한 시티 풋볼 그룹이 창단한 미국의 프로축구 클럽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직접적인 선수 공유와 양팀 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 믹스 디스커루드는 뉴욕시티 FC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다이렉트 이적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강한 팀이었고 믹스 디스커루드가 미국 국가대표에 실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긴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 1군 스쿼드에 합류할 정도는 아니었죠. 맨체스터 시티 또한 믹스를 1군 스쿼드에 활용하기보다는 임대나 이적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영입한 부분이 컸고
결국 2018년 2월 지난 시즌 활약했던 메테모리로 다시 한번 임대됩니다. 그리고 2018 시즌 전반기 12경기 출전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임대를 종료하게 됩니다. 2018년 여름 믹스 디스코르드는 새로운 구단을 물색하게 되는데 바로 K리그의 울산현대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EPL 선수가 K리그로 바로 직행하는 케이스가 국내에서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믹스가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라는 사실이 국내에서 꽤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경력이 거의 전무한 믹스였기에 무늬만 맨체스터 시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현대에 합류한 믹스는 곧바로 주전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즌 17경기 출전 2골을 기록했습니다. 2019 시즌에는 울산 현대가 공격형 미드필더 김보경을 임대 영입함에 따라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박용우와 함께 김보경, 믹스, 박용우라는 정말 K리그 4기급 중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믹스는 2019 시즌 31경기 출전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믹스는 이 시즌에 김보경과 박용우 사이에서 미드필더로서 정말 대단한 볼 배급 능력을 보여줬고 과감한 전진 패스와 롱패스, 스루패스 등 패스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남다른 클래스를 과시하는 활약을 펼치면서 정말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훌륭한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믹스 디스커로드는 K리그 구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보행용 모자였고 결국 울산과의 인연은 1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믹스 디스커로드는 다시 스웨덴 리그의 헬싱보리에 임대되었고 올 시즌 5경기를 출전하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깐 동안 K리그와 인연을 맺었던 믹스였지만 오랫동안 K리그를 봐왔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정말 기억에 선명히 남을 만큼 대단한 임팩트를 남긴 믹스라는 선수 자체가 커리어 때문에 다소 부풀려졌을 수도 있지만 경기장 내에서 보여준 축구선수로서의 실력은 정말 K리그에서 손꼽힐 정도의 클래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